뒤 엔터 3엔터 하셔가지고 중심선을 늘려주시고 좀다 끝난 거고요. 외형선 쪽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있죠. 2열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2열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타원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만들어주셔야겠네요.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여기가 되겠죠? 여기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만들어주십니다. 얘네들 다 가는 선이에요. 굵은 선 아니고 가는 선을 바꿔주시고 다 됐으면 얘를 이제 카피하세요. CO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타원 기준으로 하나 카피, 그 다음에 2개 카피,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카피하시면 됩니다. 카피를 3개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카피가 끝나셨으면 타원 기준으로 다 트림 잘라버리시면 돼요. 타원 기준으로 해서 트림 다 자르기. 타원 기준으로 다 잘라버리시면 끝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. 그 다음에는 이제 SC 명령어죠? 다섯 배 키우세요. SC 엔터 하시고 전부 선택하시고 기준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5 엔터 하시면 되겠지. SC 엔터 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찍고 다5 엔터 다섯 배씩 키워줍니다. 이렇게 완성되는 거지. 우선 왼쪽 24H8 얘는 수정이죠. 취수기입하시고 이거 선택이 안 돼.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소문자 H8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2 얘는 양가로랑은 참조 치수예요. 굳이 필요 없는데 확인차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 거리 더 띄워야겠다. 그 다음에 55는 여기까지. 55는 플러스 0.04에서 플러스 0.13까지 얘는 만들어줘야겠네. 디멘션 가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0.04에서 플러스 0.0 0.13
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바꿔줍니다. 엄청 넣어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55, 아, 57. 57을 일반 치수. 그 다음에 69 전체. 응? 뭐 안 맞아요? 네. 그러네요. 아 이거 수중 불량이네. 그러면은 얘를 오른쪽 1mm 하고 이동시키시면 돼요. 무브로 하셔가지고 여기를요 오른쪽 1mm 하고 이동시키세요. 여기 1mm만큼 이동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도 따라와야겠네요. 이 선도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위치가 맞고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 제가 수정해서 그린 거거든요. 원래 원본이 있었고 제가 수정해 다시 그린 건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. 이거 원래 전체 치수가 69가 만들 것 같은데 놓쳐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14H6 예, 소문자 H6죠? 여기 넣어주시고. 아,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 길이 부분, 그 다음에 여기 홈, 홈 쪽도 치수 좀 넣어야겠네, 하나. 여기는 13H9. 여기 넣어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22.5 22.5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까지가 32가 나와야 되죠. 32 다시 오히려 더 올려야겠네. 좀 더 오히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폭은 5 5 N9죠? 대문자 플러스 공차죠? 그 다음에 여기 거리 19 19인데 공차가 들어가죠? 얘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. 그래서 0.11 플러스 0.11서부터 플러스 0.15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상한값은 0.15 하한값은 마이너스 0.11 이렇게 해서 또 세팅해 줍니다. 그리고 R 표기해 주시고 그러면 다 완성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깊이 3mm 얘도 공차가 0에서부터 플러스 0.1 0에서부터 플러스 0.1 됐고